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컷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또 찾아왔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 요 황금 세이버, 우리 후코에 이어서 황금 세이버까지 얻었었잖아요. 세이버 라인이 진짜 좀 예쁘게 빠지긴 했어. 근데 말이죠, 오늘 이 황금 세이버가 진화합니다. 바로 세이버 헬파이어로 말이죠. 와! 황금 세이버 헬파이어. 와! 보스 뭐야, 미쳤다. 어? 뭐지? 아직 한국에 나오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얻었죠? 버그판인가? 백을 썼나? No. 아닙니다. 자, 오늘은 중국 서버에 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제 계정은 아니고요. KA님이 사용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황금 세이버의 진화 형태 미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파이어라는 닉값처럼 세이버가 불타고 있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중국 서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 서버에 안 나온 카트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카트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세이버 레드 같은 경우에는 헬파이어 보고 보니까 귀엽게 생겼다. 일단 외관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상위 기종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 와, 이 앞에 범퍼도 막 열리고요. 상당히 더 날렵해졌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런드 로켄 지옥에서 온 카린이거든요. 아, 슈린이! 예, 카린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와, 부스터 너무 멋있어. 자, 우선은 말이죠, 카린이 입장에서 세이버 레드랑 헬파이어가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비교할 때 어떤 거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손가락이 상위 기종의 차이를 제가 느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고 헬파이어 달아놔도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 카린이 일장에서 세이버 레드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네. 여기가 직선 구간이 많아가지고 최고 속도 한번 볼게요. 268.2km거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제가 들고 있는 세이버 레드는 그 지금 제 잠재력 차이도 있을 거고 완전 말렙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세이버 레드가 낼 수 있는 그 최대 출력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드리프트는 코튼보다는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세이버 헬파이어, 황금 세이버 헬파이어 한번 어떤 능력일지 한번 봅시다. 오, 드리프트가 오히려 가벼운데요, 되게? 최대 속도 너무 궁금해요. 자, 최고 속도. 와, 가볍게 268km 돌파인데 이거? 헬파이어, 너의 최대 속도를 보여줘! 270 돌파? 271? 한 3km 정도가 더 빠르네요? 그러면은 이거 3km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게 맞나요? 나 이게 솔직히 감이 안 와.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로 만약에 L1을 도전을 한다? 속도도 3km나 빠른데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동안 제가 세이버 레드로는 좀 많이 해봤는데 헬파이어로는 어떤 느낌이 좀 다를지 한번 느껴볼게요, 제가 직접. 근데 확실히 잠재력 높고 하니까 훨씬 안정적인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오우, 여기서 살짝 끌면서 이렇게 끌어주면서. 야, 이거 확실히 좋다. 봐봐요, 한 번도 안 막았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개사기인데? 가자. 야, 드리프트가 말이 안 돼. 부드러워. 두 번 꺾는 것도 되게 잘 되고요. 말 안 되는데? 아! 말 안 되는 건 내 실력이고 이걸 못 넘네. 아, 근데 되게 느낌 좋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박았잖아요. 이제 박네?
아, 내가 항상 여기는 참 약점이란 말이야. 아, 이거 아쉽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서 꺾어주면서 살짝 꺾어주고.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자고요. 오, 오, 어, 아야, 키세트가 안 돼 있어 이거. 좋다. 가보자. 싹. 좋아. 꺽꺽 주면서. 오. 어. 안 돼! 이걸 박네. 그래도 아마 꽤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아! 이거 잡았고. 아! 헬파이어를 들어도 그냥 동네 막내. 동네 북인 건 여전합니다. 예. 저주받은 저의 손가락,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10초. 8초. 7초. 6초. 제발 저긴 넘어보자. 3초. 2초. 1초! 야! 그래도. 야, 그렇게 박으면서 갔는데 제일 멀리 왔다. 아, 이 헬파이어로도 구제할 길 없는 저의 손가락, 어찌하면 좋을까요? 에러, 진짜 이거 평생 컨텐츠가 아니냐 이러다가. 아, 그러면은 이 중국 카트에서 실력 한번 볼까요? L2 채널에서 한번 달려보자. 아니 뭐야, 1대1을 하자고? 저 자식 좀 차 좋아 보이는데. 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빠르다. 저 뭔 차야, 뭔 차인데 저렇게 빨라. 어? 와! 오, 나 이 맵도 잘 모르겠어! 야, 걱정 벌써 벌어진다. 같이 가요, 같이! 어, 얘 박았다. 따라간다잉. 조금만 기다려. 어? 어디로 가거든요? 하하! 저 멍청 안으로 들켜있다! 자, 중국 서버 참교육 들어갈게요. 어, 오케이. 살짝 박고, 이렇게 주면서 끌기로 들어가지고, 오케이, 맵 팍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지름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맞네, 지름길 있네 여기. 오야, 뭐야. 오우, 어, 좋아. 아, 저게 아까 설마 흑기사인가 그건가?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완전 1대장 차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역전 안 나가겠지 이거는? 야, 나 맵, 아 맵 너무 헷갈려. 어떻게, 쫓아왔다. 안돼. 야! 아니 겨우 이겼네. 애들 포스가 다 어마무시하다. 여기는 뭐죠? 와, 이거 하는 맵마다 다 새로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더 날라갑니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여기 지름길 있다. 오, 쫓아가. 어, 뒤처지지 마요. 오! 야, 꼴등은 안 된다. 꼴등만은 안 된다. 어, 두드리 포트. 오케이, 더블. 어! 안 돼! 아, 이거 맵을 모르니까 답이 없네. 야, 그리고 애들 확실히 잘하네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쫓아가볼게요. 아!
와, 뭐 별의별 맵이 다 있구나 이거. 약간 진짜 다른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디야? 이거 왜 부스터 있지 또? 어? 야, 뭐 했다고 들어갔냐 나? 안 돼! 나도 좀 같이 통하자.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자자자, 제발 꼴등은 면하자. 보니까 또 차는 제가 엄청 좋은 편인 것 같거든요. 막 판타 타고 이러는데. 뭐야 저거? 아니, 벤츠가 달리는데요? 야야야, 여기서 찻발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아, 이거 했던 맵이네. 아, 오케이, 이거 알았어. 살짝 꺾어주고. 야, 이걸 1등급을 잡나?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때마침 아까 해봤던 맵이 나와가지고, 괜찮네요. 이게 첫발이지. 리얼 첫발이 뭔지, 중국 서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진짜 좋긴 좋다, 확실히. 살짝. 와. 야, 이렇게 개판을 하는데도 차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1등을 하네. 오! 좋아. 여기서. 아! 아니, 헬파이어도 이 정도 수준인데. 진짜 개억지로 이겼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카리니. 응. 와, 근데 헬파이어도 이 정도인데 뭐 1대장? 2대장이 불리는 그런 완전 상위종 차를 타면은 얼마나 더 좋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카트 보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반응 좋으면은 다른 카트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